네,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또그 기업에 대해서 소개 분석해 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미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업 탐탐 시간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오늘 좋은 소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봤더니 메디톡스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 기업 탐탐에서 소개받은 기업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맞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바로 오늘은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라고 했는데 뭐 대충 감은 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메디톡스는 보톡스, 정확히 말하면 그 근육을 수축시키는 주사제의 일종이죠. 보툴리눔 톡신을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내에서는 최초로 또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징과 장점을 살린 세 개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자체 개발을 했는데요. 현재 메디톡스 매출 비중의 절반 가까이가 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러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희석 메디톡스 전무이사의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메디톡스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자체 개발한 R&D 기반의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저희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외에도 비동물성 액성 기능의 신개념 보툴리눔 톡신제 이노톡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용으로 만든 저희 코어톡스를 개발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종의 보툴리눔 톡신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저희 2018년 저희 중점 과제는 경영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퀀텀 점프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 그리고 글로벌 바이어 탑 20이라는 저희의 비전을 이뤄내고자 하고요. 예, 마지막에 메디톡스의 앞으로의 비전까지 들어보셨는데요. 뭐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메디톡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최대 실적이라고 했는데 역시 뭐 실적이 나올 때마다 메디톡스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한다는 얘기들은 방송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메디톡스는 2009년에 국내 매출 1위를 달성한 이후에 매해마다 실적 경신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한번 눈길을 끈바 있습니다. 예. 연간 매출이 2016년과 비교했을 때 36%가 증가한 1,812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 역시 20%가 증가한 90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신하고 있는 비결은 가장 큰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메디톡스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매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회사도 높은 국내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수출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세계 시장 전망이 매우 밝은 만큼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 메디톡스는 R&D 기반의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그래서 타 기업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차별화된 그런 R&D 기술력을 통해서 메디톡신이 있고요. 이노톡스, 코어톡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자체 개발한 또 히알루론 필러, 유라미스가 시너지를 내므로써 그런 차별화 기술력이 궁극적으로 저희 어떤 실적을 견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차별화된 기술력이야 매주 저희가 기업 소개를 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도 강점을 드러내다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남자인 저도 메디톡스의 뭐 마케팅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여성분들이야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두 번째 키워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의 세 번째 키워드는 중국 시장 진출이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또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최근 회사의 주력 제품이죠. 보툴리눔 톡신의 중국 시판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 허가 신청이 예정대로만 승인이 된다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중국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상이 예, 예상이 됩니다. 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잠깐 저는 궁금했던 것이 중국 진출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약간 스톱한 상황인데 메디톡스는 이런 걱정은 없습니까, 지금? 네, 아직까지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파이를 갖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규모는 원정은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정작 그쪽 시장은 얼마나 큽니까? 아직까지 중국 보툴리늄 톡신시장 현재 허가받은 제품은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예. 하지만 시장 규모로만 봤을 때는 4천억 원 규모로 상당히 큰데요. 중국의 성형시장도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툴리늄 톡신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이죠. 주력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순조롭게 진출하게만 된다면 그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군 두 개가 있는데 네. 저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그 미국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예. 미국 엘러간에서 지금 시판되어 있는 보톡스이고요. 그다음에 예. 중국 또 랑저 생물학 연구소에서 지금 허가받은 또 제품 BTXA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 시장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정식 등록된 보톡스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뭐 시장 규모도 사실 어마어마하고 기술력도 갖고 있다 보니까 회사 측 입장도 꽤 자신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인터뷰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네. 들어보시죠. 중국 진출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특이한 점은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중국 시판 허가를 저희가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 한국 보툴리늄 톡신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중국 진출을 진행한 것이고요. 또 그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귀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에 정식 그 등록돼 있는 것은 그 BTX라는 그 중국 란저우 BTX 그리고 미국 엘레간의 보톡스 이 두 가지 제품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 중국이 어떤 황금 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메디톡스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까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요즘에 다시 한번 중국과 관련된 뭐 경제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개선이 되면서 허가도 뭐 다시 한번 기대감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메디톡스일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당연히 매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게 뭐 중국 시장도 그렇고 이미 좀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진출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메디톡스 수출하는 국가는 60여 개국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액의 약 70%가 역시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을 비롯해서 태국, 브라질, 일본, 이란 등 수출 호재 국가에서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참 흔치 않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받아봤는데요. 워낙 주식시장에서 차트만 보시다가 메디톡스가 본질적으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